호세와 에제키엘은 낚시를 하기 위해 멕시코 해변 코스타 아주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4개월 후 호세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에제키엘의 가족은 호세가 에제키엘을 식인했다며 100만 달러에 고소합니다. 호세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까지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호세는 멕시코 어촌마을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는 15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2012년 11월 17일, 37살 호세는 23살 에제키엘과 함께 심해 낚시를 떠납니다. 30시간 동안 교대로 낚시를 하다가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상어, 청새치, 돗새치가 목표였죠. 물고기를 보관할 큰 아이스박스와 3일간 마실 물, 갈고리, 작살, 칼 3개, 양동이, 비닐봉지 몇개 등을 저출력 모터 한 개만이 달린 7m짜리 작은 배에 실었죠. 120km 정도 바다로 나가서 처음에는 500kg이나 되는 물고기를 잡으며 분위기가 좋았는데 곧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위험함을 인지한 둘은 빨리 육지로 향하기 위해 잡은 고기와 무거운 것을 모두 버리고 모터 출력을 올립니다. 6시간 동안 노력해서 육지가 보이는 24km 지점까지 가서 바로 통신으로 SOS를 보냈는데 갑자기 모터가 고장나더니 라디오 배터리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강풍이 앞바다를 강타해서 배는 순식간에 450km 방 넓은 바다로 밀려납니다.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방에는 바닷물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되었죠. 수색대는 출동하긴 했지만 며칠간의 노력에도 배를 찾지 못합니다. 배에는 생존을 위한 도구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페트병을 주워서 양동이와 함께 빗물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고 맨손으로 새, 생선, 거북이 등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주워서 양배추, 당근, 우유도 마셨습니다. 4개월쯤 후 에제키엘은 멘탈이 무너지고 바닷새를 잘못 먹고 몸이 쇠약해지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서로 먼저 죽은 사람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호세는 6일간 에제키엘 시체와 함께 있다가 배 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다른 선박을 한 번도 안 마주친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호세는 큰 컨테이너선을 여러 번 봤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상선과 마주쳤고, 심지어 갑판에 나와 있던 선원들과 눈도 마주쳤는데, 그 사람들은 반갑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환각을 번갈아 하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438일 동안 물살을 따라 계속 떠내려갑니다. 2014년 1월 30일, 호세는 어느 작은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남태평양 마샬 제도의 1156개의 섬중 에본 에톨의 일부인 섬이었죠. 두 명의 현지인 부부는 본인들의 별장 앞에서 칼을 움켜쥐고 스페인어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정신병자 같아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곧 마샬 제도의 수도 마주로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엘살바도르에 있는 가족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에본 에톨이라는 작은 섬을 지나쳤다면 5,000km나 더 떠내려가서 필리핀 인근까지 가서야 발견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200일 정도만 더 가면 된다고 하네요. 호세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곧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아무 동력이 없는 작은 배로 1년 이상이나 살아남은 대단한 인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발견 당시 건강 상태도 놀랄 정도로 양호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죽은 에제키엘의 가족은 살아 돌아온 호세의 스토리를 믿지 않았고, 호세가 에제키엘을 먹었다며 고소를 하죠. 증명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호세의 이 놀라운 스토리에 대해 거짓으로 꾸민 일이라는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분명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부분은 많지만, 만약 살인을 저질렀거나 홍대병에 걸린 탐험가라 쳐도 아무 도구도 없이 일부러 햇볕가리개도 없는 7m짜리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널 생각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갑자기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마샬 제도의 외딴 섬에 모터 없는 보트를 타고 혼자 나타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듀크 의과대학교의 클라우드 피안타도시 교수는 새와 거북이의 신선한 고기에는 비타민 C가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이 흔히 걸리는 괴혈병을 예방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438일 동안 호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굶주린 목마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지만 그것들이 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살수 있는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